날씨가 많이 추운데 정말 너무 많이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원래 이 연극에 함께 할 뻔했던 최근에 돌아가신 임홍식 선생님 및 최근에 정말 아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중견 연극인들의 명복을 비는 잠시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도로 네. 그 중견 연극인 창작 집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알고 계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조금 작품 이야기를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질문이나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중창단 두 번째 작품인 마녀 아저씨의 그 위대한 선장이시며 괴물 연출가이시며 천재이신 우리 이은택 선생님에게 마이크를 넘겨서 이 작품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요즘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서 1월달부터 어린이 극장을 지금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부산에서 계속 그 극장 문제 때문에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소희 대표를 통해서 김지숙 선생이 김소희 대표를 통해서 중견 연극인들 이야기하면서 이은택 선생이 연출을 좀 해주면 안 되겠는가 라고 얘기하셨고 그것도 제가 예전에 우리 다른 젊은 다른들을 데리고 했던 그 반야 삼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걸 본인이 봤다 본인이 봤는데 상당히 재밌었지만 우리가 하면 더 잘할 것 같다 아무래도 나이가 됐으니까 젊은 친구들하고 또 다른 맛으로 할 수 있으니까 작품을 찍어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말씀드리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숨도 안 쉬고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정말 내한테 이런 좋은 기회가 왔구나 그런 그 이야기를 하려고 좀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극 매니아 분들은 오래된 연극 매니아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배우들인데 요 근래에 연극 무대에서 잘 보기 힘든 배우들이 대부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대한민국 연극이 국공립이나 공공성을 띈 극장, 그러니까 예술전당, 뭐 LG아트센터, 명동예술극장, 국립극장, 두산아트센터 이런 그 남산아트센터 이런 식으로 공공성을 띄고, 그러니까 프로덕션 시스템에 상당히 좋은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연극들이 대한민국 연극의 주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여기 배우들을 볼 수가 없죠.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하나 희망이 그 대한민국 극장 보면은 아주 젊은 친구들이 지금 아주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나는 희망이 더 보는데요. 지금 상당히 젊은 소극장 연극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요즘 그런 고군분투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소극장 연극에서도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볼 수가 없는 배우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종된 배우들이죠. 지금 아마 김지숙 씨는 뭐 8년, 9년 정도 무대 안 섰다 그러고 아마 곽동철 선생도 마찬가지고요. 뭐 기주봉 선생도 76단에서만 뛰었죠. 그래서 하여튼 이 배우들이 쉽게 볼 수 없는 배우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배우들이 대학로를 지키는 배우들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 명동예술극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디션을 거쳐서 한 40명 내지 50명 정도의 배우들을 중심으로 연극이 꾸려지는데
일단 이 배우들은 오디션에 응하지 않습니다. 오디션을 보지 않는 배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 배우들의 특성이 누가 와서 연극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오디션을 제하고 나오는 사람들이지 이 나이에 내가 그 가가지고 오디션 보러 망했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입장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을 누가 가서 와서 좀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죠. 이분들 특성이 아주 개런티가 비싸고요. 일단 하면 개런티가 비쌉니다. 이분들은 지금 국립 들어가면 800만원 900만원 줘야 되는 그렇고 군식으로 그렇고 또 다 한성과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연출과 말을 잘 안 듣는 배우들입니다. 연출과 말을 잘 안 듣고 아주 그 자만심이 강한 배우들이기 때문에 현재 한국 연극계에서 그렇게 만만하게 만날 수 있는 배우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모두 좀 좋은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좀 회피하는 잘 이렇게 무대 설그 무대의 그 기반을 조금 상실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바로 1980년대, 90년대 대한민국 연극을 이렇게 세웠던 분들입니다. 뭐 김지섭 씨가 전설적인 그 우리 대중뮤지컬 1호 그 아가씨 오건달들의 아들레이더였고요. 윤석화 씨하고 같이 또 박동철 씨가 스카이였죠. 이런 점 그렇고 바로 76단 70년대 그 가장 시전적이고 전형적인 그 연극 76단의 기시 형제 기국서 연출과 기주봉 배우가 기주봉 씨로 소개를 좀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봉규 형님은 저 골목길에서 많이 하셨죠. 아주 골 때리는 분입니다. 제가 옛날에 동경국제 연극제 갈 때 오후에 마상주를 모신 분이에요. 마상주 오후에 출연하셨어요. 이봉규 선생님. 그렇고 고인배 선생은 동국대학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동국대 연극학과 출신 중에서 꾸준하게 정말 집요하게 대학로 연극을 지킨 그래서 이분들이 지난해에 중년연기인그룹이라는 것을 결성했는데 결성한 이유는 제가 안 봐도 압니다. 연극들이 너무 고만고만하게 웨일메이드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켜온 대학로 연극을 민간극단 대학로 소극장 연극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더 이상 예. 민간 소극장 연극이 다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들이 그 대학로의 민간 극단 내지 민간 소극장 연극의 그 힘을 좀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로 지난해 만드는 것 같아요. 만들어가지고 전자나탄이라는 작품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만 씨 연출로 그걸 하고 올해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연출을 맡게 돼요. 맡아가지고 저는 왜 이걸 하게 된 거냐 제가 1988년도에 처음으로 대학로 왔을 때 대학로 소극장에 왔을 때 산시킴이라는 작품을 했는데 그때 와서 봐준 분이 김지숙 씨하고 박동철 씨 이분들이 바로 촌에서 왔을 때 바로 와서 봐주신 분들이 시골 사람 박동철 씨는 밥도 사주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때 김지숙 씨하고 산식김을 일본 공연을 갈 때 같이 한번 하려고 했어요. 그때 김지숙이라는 배우가 상당히 잘 나가는 배우인데 제가 그 주인공으로 한번 같이 하지 않겠느냐 해서 시도를 했던 배우고요. 그리고 저 기주봉이라는 배우는 제가 청부란 작품을 서울에 와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소극장 연극을 할 때 주연 배우였습니다. 그때 내가 했던 첫 서울 연출 작품의 새 주인공들이 기주봉, 김학철, 조재현이었어요. 그 세 사람의 배우들을 데리고 제가 대학로 통해서 기주봉 시작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봉규 형은 직접 우리 극단에서 와서 오보를 하신 분이고 이용여 씨는 문제된 인간 연산 초연할 때 인수대비, 백상목은 인수대비 역할을 하신 분이고요. 이재희 씨는 제가 시골선비 조남명 할 때 바로 그 여기 대비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 한 30년씩 대학로를 지키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본인들이 제작을 하겠다고 나섰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분들이
저한테 뭐 연출을 해달라고 제안을 했을 때 저는 거절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요즘은 좀 착한 사람인데요. 제가 90년대에 악명이 무지무지 높았습니다. 거의 폭력적인 아주 좋지 않은 그 배우들을 굉장히 못하게 구는 굉장히 아주 악명 높은 연출가였고 그 시대에 같이 연극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연출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라는 것을 본인이 아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영택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쾌히 응하고요. 지금 서울과 부산을 왔다 갔다 매일매일 출근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지금 뭐 잘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연극은 일반 한 편의 연극이 잘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고를 떠나서 소위 뭐 연극과 어떤 사회학적인 입장에서 사회적인 입장에서 이 대학로 연극의 어떤 부활, 대학로 연극을 민간극단의 어떤 생명력 이런 좀 연극 환경적인 차원에서 아주 심심한 관심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